제가 한번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근데 사실은 매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든 건데 집에서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맞다. 그죠? 큐브, 우리 큐브 라떼. 큐브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큐브 라떼를 굉장히 쉽게 만드는 걸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 카페 라떼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브 라떼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큐브 라떼를 만들 건데 먼저 큐브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큐브를 만들 수 있는 전용 틀인데 커피 모양 틀인데 여러분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냉장고에서 얼음 먹을 때 쓰는 거 있죠?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프레소 지금 4잔을 지금 추천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4잔이면 요 8개 정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에스프레소를 이게 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아무래도 어때요? 커피가 뜨겁기 때문에 이 뜨거운 걸 부어서 냉동고 들어가면 이 식는 동안에 향이 많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때요? 좀 급속 냉각을 시킨 다음에 얼려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이렇게 담고 부어서 어때요? 좀 빨리 급속을 냉각을 시킨 다음에 이 식힌 것을 어떻게 해요? 식힌 것을 여기다가 부어주면 좀 향을 더 보존할 수가 있답니다. 여기다 만약에 좀 단 걸 원하신다면 어때요? 시럽, 각종 시럽들을 여기다 또 첨가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밖으로 흘렀는데 여러분들은 흘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어때요? 냉동고에 넣어 놓으시면 이제 제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서 해놓는데 이렇게 얼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때요? 바로 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걸 가지고 어때요? 큐브 라떼를 만들 건데 그럼 어때요? 요 4개를 지금 넣으면 어때요? 에스프레소 두 잔이 들어가는 겁니다. 두 잔이. 그러고서 어때요? 우유를 부으면 바로 끝납니다. 바로 우유를 부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어때요? 에스프레소 얼음이기 때문에 녹더라도 커피가 농도가 흐려지지 않고 그래도 계속 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사실은 매장에서 이렇게 일일이 얼음을 얼리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여러분 집에서는 어때요? 얼마든지 얼려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우유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지금은 굉장히 이제 우유가 들어가서 연하게 보이지만 어때요? 이게 얼음이 계속 녹으면서 저 얼음이 그냥 일반 얼음이 아니라 바로 커피 얼음이기 때문에 계속 녹으면서 커피 향이 점점 더 강하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녹여서 조금씩 이렇게 마시면 음용을 하시면 굉장히 어때요? 구수하고 또 더 부드럽고 이런 어떤 라떼를 또 즐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큐브 라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커피 색이 아까는 우유 색이었는데 커피 얼음이 녹으면서 점점 커피 색으로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라떼는 어때요? 일반 얼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연해지죠. 그러나 얘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진해지겠죠. 네. 한번 맛을 보실까요? 그거는 내려놓으시고 밑에 녹은 걸 드셔야죠. 먹고 싶었어요, 굉장히. 네. 이렇게 일단은 그냥 한번 요 자체로서 드시면 그냥 저 자체가 커피하고 그 우유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건 얼음은 물이지만 여기는 거의 물론 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때요? 커피와 우유가 전부니까 아무래도 더 걸쭉하다? 좀 더 고소하다? 이런 표현이 하면 맞겠죠. 네, 농도감이 훨씬 더 진하고 고소한 맛이 많이 올라와요. 여러분께서도 어때요? 집에 만약에 이런 커피가 없다면 맥심. 네. 그죠. 이걸 또 녹여가지고 올려도 되겠죠. 카누, 맥심 이런 그렇죠. 거 다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한번 더 먹어볼까요? 더 먹어본 다음에 시럽을 한번 넣어볼까요? 아, 네네. 이렇게 또 시럽을 넣어서 또 드시면 또 색다른 맛을 낼 수 있고 또 큐브 얼음을 또 어때요? 시럽을 넣어서 만들면 어때요? 그냥 녹이면 어때요? 그 단맛을 같이 즐길 수도 있겠죠. 되게 크리미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시럽이 들어간 어떤 스위트한 달콤한 또 큐브 라떼가 되겠죠. 맛있어요. 역시. 그 여러분께서 여러분 저희 이수근의 구석구석 커피를 통해서 여러분 지식을 가져가신다면
꼭 커피숍을 안 가도 여러분 집에서도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커피숍은 또 커피숍 남들의 또 그 매력이 있고 네. 여러분 집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 드셔야 또 커피숍 갔을 때 우리 전문가들의 어떤 손길을 또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정말 누군가 또 전문가인지도 또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신다면 집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기구를 사지 마시고 그냥 집에 얼음 얼리는 그 틀에다가 이렇게 커피를 얼리시고서 이렇게 직접 만드시면 아주 고급스러운 라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먹어봐도 돼요? 당연히 되겠죠. 커피니까. 네. 제가 시럽을 안 넣기 때문에 좀 쓰겠죠. 지금 이제 쓴데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건 바로 커피 얼음이니까 커피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 네. 말을 못해요. 너무 맛있나? 너무 쓴가 봐요, 그죠? 이거 싫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 싫어서 그런가 보네요. 자, 어쨌거나 오늘 라떼를 저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 어때요? 라떼는 항상 우리가 보면 배고플 때 네. 먹으면 참 좋은 거죠. 또 아이스 카페 라떼는 어때요? 배가 또 고프고 또 더울 때 방송을 통해서 이 시원한 커피를 드시면서 어때요? 2020년도에 이 더위를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저는 물러가라! 감사합니다. 늘 항상 이렇게 저희들 TV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항상 찍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물론 화면상에서 만나지만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지식을 전달해 준다는 이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늘 또 좋은 자료 또 좋은 어떤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이 더위에 건강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이승훈의 구석구석 커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